자폐증 치료 정보의 모든 것. 오티즘 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. 치료 3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치료 3기까지 걸치게 되면 진실로 치료가 완성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회성 발달의 비약기라고 표현합니다. 즉, 완만하게 발달하는 치료 2기를 경과하고 나면 이제부터 아이는 사회성 발달을 비약적으로 하게 됩니다. 사회성 발달의 완전한 회복기라고 얘기하는데요. 비약기라는 데 포인트가 있고 완전한 회복기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. 즉, 2기를 거치면서 아이는 인지 능력이 좋아지면서요,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. 자기가 놓여진 상황, 아이들의 반응,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하기 시작하고요,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피드백이 오는지도 이해를 합니다. 그리고 자기 행동을 어떻게 수정했을 때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들을 하는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 행동을 스스로 수정을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.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누적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완만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비약적으로 좋아지면서 일반 아이들하고 거의 태가 안 나는 상호작용을 하는 상태로 완전히 유지하고 완성이 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시기가 완성기고요. 이 시기에 도달하게 되면 진실로 회복이 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일반 아동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고 일반인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사회성 발달을 지속할 수 있게 되죠. 이 3기를 거치게 되면 대략 1년 반, 2년 반이죠. 이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회성 발달도 완성이 되지만 실제 뇌의 자가 면역 반응에서도 안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실제로 해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. 식이요법을 풀어도 다시 퇴행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유지가 되는 걸로 여러 번 임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. 1기, 2기, 3기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그래프들을 30개월의 긴 여정들을 거치면서 자폐치료가 완성이 되는 이 기간들은요, 아주 일률적인 건 아닙니다. 아스퍼거 증후군인 경우, 경증이 아스퍼거 증후군인 경우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기간이 짧게 나타납니다. 즉 36개월 미만의 아동도 1기, 2기, 3기가 대단히 압축적으로 나타나 진행돼요. 대체로 경증이 아스퍼거 증후군과 36개월 미만의 아동들은 1기가 6개월 정도, 2기가 한 10개월, 3기도 10개월 정도에서 대략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면 치료가 완성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. 반면 굉장히 무발화 중증자폐로 60개월 이상의 학령기 중증자폐 아동의 경우는 굉장히 이 기간이 길게 길어집니다. 치료 1기, 2기, 3기가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늘어져서 대체로 1기가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. 2기도 18개월 정도 길게 유지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 3기도 한 20개월로 늘어지게 됩니다. 대체로 4년까지도 치료 경과가 소요되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.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좋아지는 과정은 이 사회성 발달의 과정에서 절대로 이러한 법칙적 과정들을 거치면서 좋아지지 갑자기 점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. 절대로 없습니다. 자폐 성향 벗어나기 1기부터 시작해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2기, 비약적 발달기인 3기라는 이 과정들을 거쳐서 치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중간에 좋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중단하게 되면 그 문제의 어려움은 후과가 나중에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. 자신의 아이가 완벽하게 일반적인 범주에서 자력으로 사회성 발달을 스스로 운영해 갈 수 있을 그 시점까지 치료의 긴장을 늦추지 않기를 강력하게 권유합니다.